억지로 찾은 대박집. 이곳에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다는 대박 메뉴가 있었으니 이런 느낌 좋아. 뜨거운 연탄불 위에서 열렬하게 춤을 추는 모습에 눈코입이 즐거운 연탄 곱창구이가 그 주인공입니다. 곱창 본연의 맛이 매력적인 소금구이와 매콤달콤의 끝판왕을 맛볼 수 있다는 양념구이까지. 얼마 전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곱창 대란의 열기가 이곳에서는 아직 식지 않았는데요. 이게 매운 것 같은데? 약간 달라요. 곱창 집어서 쌈 채소에 싸 먹으면 그 맛 또한 예술이라고 합니다. 옛날에 연탄불에다가 구워 먹었거든요. 그런 추억이 막 가려가락이 떠오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그 옛날 맛 나고 또 식감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. 이 집은 양념하고 소금구이 두 가지 맛이 있는데요. 양념은 매콤달콤하고 소금은 고소하고 담백해서 두 가지 맛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손님들의 칭찬세를 끊이지 않는다는 곱창구이. 그렇다면 촬영당일의 하루 매출은 얼마일까요? 어제 이제 주말이라서 손님들께서 좀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가지고요. 지금 보니까 40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. 410만 원. 대박집 확인. 개업 초기보다 7배 이상 증가한 매출인데요. 테이블이 10개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400만 원에 달하는 일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딱 하나 바뀐 비법. 이 집을 자주 찾는다는 단골 손님들이 점점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? 굽는 방식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. 이게 예전에는 그냥 구우신 것 같은데 제가 사장님을 자세히 보니까 연탄불에다가 하얀색 고가를 뿌리는데 그게 비법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냥 매콤하고 달콤하기만 했다면은 요즘에는 매콤하고 달콤한 건 기본이고 고소한 맛까지 더 추가가 돼서 훨씬 더